안녕하십니까, 이정입니다. 오늘은 연잎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우리가 그 연잎에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맺힌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? 어렸을 때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. 그래서 이 또르르 또르르 묻지 않고 굴러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과학적인 용어로 연잎 효과라고 부른답니다. 연잎이 이런 발성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연잎 표면에 있는 작은 수많은 돌기들이 있기 때문이래요. 이 돌기들이 너무 미세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그 지름이 1나노미터라고 합니다. 10억만 분의 1미터라고 하죠. 저희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거죠. 그런데 그 돌기들은 그 왁스 성분을 떼어가지고 그 물방울을 이렇게 밑으로 또 떨어뜨린답니다. 그런 효과를 이용해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우리가 그 운전할 때 비가 내리면 그 물방울이 퍼지면 시야를 가리지만 사이드미러나 그런 유리에 이런 연잎 효과를 이용해 이렇게 물방울이 내리는 순간 똘 말아져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 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? 우리 자연에서 얻은 그런 아름다운 현상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. 제가 연잎을 항상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잎은 방사형으로 이게 잎맥이 굉장히 또렷하게 어제 저녁에 제가 세보니까 21개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보면 이 배꼽 같은 데로 이렇게 뿌리와 줄기로 통해서 이렇게 숨을 쉰다고 합니다. 수령과 달라서 연잎은 이렇게 뿌리는 물속에 수중에 있고요. 연잎은 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. 제가 이거를 하다가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한 마리 나비 같다. 아, 이거 물이 좀 많다. 한 마리 나비 형태로 보이지 않습니까? 핑크 나비. 저는 연꽃을 그린다면 이런 간단한 단순화시킨 그런 작업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. 저는 비가 오면 연꽃도 예쁘고 연잎도 아름답지만 저는 이 연잎에 이렇게 굉장히 연잎이 크죠. 아니, 물이 엄청나게 여기 많이 고입니다. 그러면 바람이 불면 그 흔들흔들하다가 그 물이 쏟아지는 그 느낌이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. 그래서 비만 오면 소나기만 오면 제가 그곳에 달려가곤 했는데요. 제가 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순간적으로 쏟아져 버립니다. 이게 소리가 그 쫙쫙 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물이 그런 느낌은 나지는 않는데요. 저 항상 이러고 이 자연에서 놀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난리가 아닙니다. 우리 엄마가 이걸 보면 언제나 철들레 하겠습니다. 그리운 엄마가 갑자기 보고 싶습니다. 아름다운 연꽃. 아, 이 계절이 너무 많이 기다려졌습니다. 내년에는 저희가 작업실을 그 연꽃밭에다가 지금 만들었는데요. 거기다 정말 이 우리 배경도 아름답지만 정말 또 귀여운 홍련을 한번 재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. 그러면 늘 연꽃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되겠죠? 여러분도 함께 즐기게 되겠습니다. 제가 나비를 예쁜 나비를 만들어서 우리 나비쌤에게
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잘 보존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감성을 배우며 우리 같이 행복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오늘은 그 연꽃 연잎 효과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. 저는 우리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어서 이런 어떤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는 어렸을 때 궁금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미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궁금점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. 끝내겠습니다.